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흘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형법 강론 제414페이지 3번 공범과 신분 보겠습니다. 사마열흘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횡령죄에서의 공범과 신분이죠. 양가 1번. 비신분자가 횡령죄에 가담한 경우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정범죄일 수 있는 진단 신분범이다. 따라서 신분자는 제33조의 적용을 받아 횡령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수 있지만 단독범의 형태나 간접정범의 형식 부위죄를 범할 수는 없다. 415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보관자와 업무상 보관자 간의 공범, 단순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가 업무상 보관자의 횡령에 가담한 경우 단순 신분자의 죄책과 처벌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다. 이 경우 단순 신분자는 형법 제33조의 본문에 적용을 받아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 등이 성립하지만 처벌은 단서가 적용되어 단순 횡령죄의 법정형 기준으로 삼는다. 판례. 반대로 업무상 보관자가 단순 보관자의 횡령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업무상 보관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 등이 된다. 4번의 죄수 타자와의 관계. 양가 1번의 죄수 결정의 기준. 횡령죄의 죄수는 위탁관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설판례. 이에 따르면 한 개의 행위로 수임으로부터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수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여도 위탁관계가 한계이기 때문에 일제가 된다. 수계의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위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데에 포괄하여 한계의 범죄가 성립하고 수계의 업무상 횡령행위 도중에 공범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이 포괄일체의 요건을 충족하면 포괄일체가 된다. 하지만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비존속적 법익이기 때문에 위탁관계가 수계에 있어도 포괄일체의 인정 요건을 구비하면 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방가로 이번에 불가벌적 사용이기. 횡령죄는 그 보호법익이 소유권이고 상태범적 성격을 가지므로 횡령행위가 종료된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용이기가 되므로 범죄도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횡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 양도 민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의 근저당 공사장 등기를 이용하여 일단 횡령행위가 기소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한 경우에 이에 대해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종료의 태도를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성 416페이지를 부정하기 위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아니라 단순히 위험의 증가를 근원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인 점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횡령죄가 재물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 또는 침해 위법성을 본질적 불법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위험 증가가 있을 뿐인 경우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불법이 아니라 불법의 양적 증대가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법익 침해라는 요건을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금 3번에 제3자의 죄책, 횡령행위자의 횡령행위를 통해 당해 재물을 양수하거나 담보 제공을 받는 제3자의 경우 처음부터 행위자와 짜고 이를 불법 영득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은 될수 없고 장물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양가로 이번에 타자와의 관계, 방가로 1번의 사기죄와의 관계. 재물의 보관자가 영득의 의사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영득행위를 완성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재산적 처분행위를 시킨 것이 아니므로 횡령행위만 성립한다. 횡령한 재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때에는 사기죄 외에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경합범이 된다.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재물을 이용하여 제3자를 기망시킨 사기죄를 성립시킨 후에 다시 그 위탁물을 영득하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방가로 이번에 장물죄와의 관계. 횡령으로 이미 영득한 장물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장물 취득죄가 성립하고 횡령을
교사한 후 다시 그 횡령물을 취득하면 횡령죄와 교사범과 장물취득죄 장물경합범이 된다. 장물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영득한 경우 보관 위탁된 장물을 불법 아닌 급여물로 이해하여 횡령죄의 성립과 함께 장물보관죄도 별도로 성립하고 양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대한 견해가 있다. 하지만 불법 아닌 급여물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행위는 불가분적 사후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물취득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설판례.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 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 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417페이지. 상대방의 횡령행위를 알면서 그 횡령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장물취득죄를 인정하는 견해와 동그라미 2번의 횡령죄의 공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횡령죄의 기소시기가 발전하여 표현서를 입장을 취하면 영득의사의 표현만으로는 기소가 되므로 그 횡령물은 이미 장물이 되므로 장물취득죄가 된다고 하지만 실현서의 입장에서는 아직 횡령행위에 기소가 되지 않았으므로 공범 성립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횡령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그 다음 것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